그 분위기가 있었잖아요. 아, 네, 맞아요. 그러니까 어떤 필이 왔어요? 느낌이 어땠습니까? 이렇게 슬금슬금 올라올 때. 아, 그 기분 짜릿하지 않아요? 맨 처음에는 네. 547인가 했어요. 아, 그래서 천이 밖으로 밀려났다가 아, 이제 다시 점점 올라오고 와 우리 500위까지만 가자 하고 있었는데 네. 계속 올라오더라고요. 이게 진짜 하루 일상이 없어져요. 네. 네. 한 시간에 한 번씩 꼭 확인해야 돼요. 한 시간마다 계속 갱신돼가지고 시간만 보고 있는 거라. 갱신돼가지고 하루가 너무 빨리 지나가요. 이 곡을 만들었네요, 우리 승엽이가. 네. 아 작사 작곡 전부 했어요? 네. 오가범이라고 합니다. 오가버지. 그러면은 지금 뭐 이게 정산이 됐습니까? 아직 안 들어왔어요. 아 이제 들어오겠네. 저희 리더 형이 리더라서 항상 엄청 진지해요. 근데 저한테 오늘 진지하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. 야 진짜 내가 고민이 있는데 갑자기 카드에 돈이 많이 들어오면 경찰한테 전화 오냐? 왜 전화 오냐? 아 진짜 좀 궁금한 거예요. 통장에? 네. 아유 그거 왜죠 왜죠? 만약에 정산돼서 이게 통장에 딱 찍힌다. 네. 그러면 뭘 제일 먼저 사고 싶어요? 주변에서 다들 그 말씀을 하시더라고요. 네. 너 돈 진짜 많이 들어오겠다. 근데 한 번도 그렇게 많이 와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게 들어온다면 욕심이 생기더라고요. 뭐라 작업실을 그래? 하나 갖고 싶다. 작업실? 그 정도까지는 안 들어올 텐데. 아, 네, 꿈이 커지잖아요. 꿈은 크게 아니야, 그 정도까지는 안 돼. 기대를 낮추셔야 돼. 낮추셔야 돼요. 네. 근데 멤버들한테 한 통 쏠만 하죠. 한 통 쏠 수 있죠. 네. 어떤 거 쏘고 싶어요? 물론이죠. 그 여행 저희 보내준다고. 네. 여행 저희 보내준다고. 네. 멤버들이랑 하와이 가고 싶다고. 가고 싶다고. 야 그러면 저작권이 모자란데? 모자라지. 하와이 갈 정도는 아닐 텐데. 사비를 털어서라도 이제 비행기 티켓과 숙박과 아 돼? 다 식비와 돼요, 다 돼요. 해준다고. 돼. 작업실과 하와이를 동시에는 못해. 하와이는 충분히 가능하지. 아. 네. 아니 그러면 이 자리에서 어떻게 약속을 한번 하는 거 어때요, 하와이? 아니 뭐 시간 주시면은 저희한테 이제 하와이를 갈 수 있는 시간 주신다면. 아니 주지. 아 회장님이 당연히 주겠죠. 하와이에서 음악 작업을 그래. 하는 거야. 아~ 하와이 해변가에서 음악 작업하면 막 나오지 이제. 다음 곡은 하와이로 가는 거야. 예스! 그 하와이 가서 송 캠프 하면 되겠다. 예스! 송 캠프. 제가 하와이를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한 여섯 번 정도 갔다 왔거든요. 네. 우와. 좋아요. 가면 노래 나와 안 나와? 앨범이 나오지. 앨범이 나오지. 앨범. 투자야. 네, 입이 마른다. 네. 아니, 혹시 네. 투자를 해야 나와요? 멤버 이름은 다 읽는 거야. 아, 저 멤버들 가면 다 갑니다. 내가 자꾸 작사 작곡한 거 누가 불러줘? 누가 같이 해줘? 예! 가자! 멤버! 야! 가자! 멤버! 야! 하와이 축하드립니다! 하와이 갔다 와야 작업실 생겨요. 그럼. 네. 그럼.